2022년 8월 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빠른 속도와 많은 사람을 나르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첨단 기술의 종합으로 안전하고 빠르며 좋은 교통수단을 만드는 시작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하고 고치며 점검하는 시간이 또한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을 나르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수록 점검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비행기는 이륙 전, 착륙 후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하고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많은 것을 날라야 하지만 그래서 더 잠시 멈춰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하는 시간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작과 안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생물에게 부여되지 않는 특징을 기준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이 종류대로 생물을 내게 하시는데 그 명령에 따라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이 종류대로 창조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독특하고 중요한 창조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특수한 명령을 위임하시는데 인간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관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신화와 설화에서 말하는 신의 형상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왕에만 허락되는 호칭입니다. 대부분의 설화가 증언하는 인간은 신의 노예 혹은 신들의 전쟁에서 튀긴 흙이나 먼지, 살점이나 피에서 만들어진 매우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의 창조관과 인간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이 왕과 같은 존귀한 자임을 선포하십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신약에서 새롭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한 위치, 특별한 가문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고 동시에 동등한 존재인 것이죠. 그 존재는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이 저물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조가 완성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복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몸소 인간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는 것을 친히 보이십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배척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힘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것이 아닐 텐데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의 원어는 멈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쉬고 싶은 방식으로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영원 무한하심을 친히 멈추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뭇 진지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성을 안식, 곧 멈춤에 두십니다. 빠르게 그리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면 때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분주한지 망각하고 분주한 행위 자체에 매몰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향과 목적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분주하고 빠르게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과 사고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1장 28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충만과 땅의 정복과 다스림에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막중한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로부터 나왔으며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실행해야 하는지 모든 일상을 멈추고 생각하고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십니다. 많은 생명을 나르는 비행기와 기차가 필히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수많은 피조생물과 세계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 모든 삶의 근원을 돌아보고 책임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안식일 다음 날을 매주의 부활절로 기억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주일은 우리의 분주함을 멈추고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옳은 길과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분주함과 빠름 속에 우리가 하는 일과 책임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존재를 점검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분주해집니다. 그 빠름과 분주함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서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여유와 지혜를 주시고 내가 쉬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 전반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멈추고 또한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뜻이